올해로 3년째를 맞는 무비시네 영화방이 2016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신 영화를 소개하는 기존의 정규 방송에 더해 지나간 영화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만나영 방송. 영화뿐 아니라 세상의 다종다양한 주제를 하나씩 놓고 수다를 떨어보는 특집 방송 등 다양한 색채의 방송을 무비시네 영화방 안에 담아내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모임 어플을 통해 방송에 출연한 기사들과 청취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소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팟빵 댓글란을 통해서는 아나베에게 그림 퀴즈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부담 없지만 기분 좋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사가 에스팍이라는 불온한 이름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팟캐스트 잡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잡스는 잡동사니 스포츠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기존 영화방의 곽기사, 홍기사님도 참여하는 만큼 즐거운 청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잡스톡이라는 코너에서 저희 영화방 방송 일부도 나가게 된다네요. 자, 그럼 할 말은 다 했고 본방송으로 가봅시다. 2016년 1월 최고의 기대작 레버넌트는 과연 어떤 영화였을까요?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제126방입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하는 두 번째 정규 방송이 되겠고요. 첫 번째 방송 대호, 재밌었어요? 아, 재미없었습니다. 정신년에 봤던 첫 영화였는데 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진짜 병신 같았나 보네. 네, 아, 이름 같았죠. 네, 박훈정 감독이 그래도 나름 야심작으로 내놓은 건데 최민식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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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제가 최민식 배우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그 영화만큼은 참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저 오늘 방송은 저랑 재기사랑 그리고 최기사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 명의 멤버가 꾸려지는 이유가 전에 소모임을 한번 나가서죠. 네, 네. 소모임. 각자 이 소모임을 처음 최기사는 나간 거고 재기사는 네. 한번 나간 네, 적이 네, 있는데 네. 이번에 어땠는지 한번 감흥을 한번 말해볼까요? 최기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모임을 가진 건 처음인데요. 신기하기도 했고 좀 약간 어색한 뭐 기류도 흘렀지만 근데 그거는 그 어색함이 어색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했다는 게 네. 앞으로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아주 좋은 말씀을 네. 해주신다고요. 최 기사님 말씀 들으셨죠? 다음 달에 오시는 건가요? 최기사님? 아, 예. 네. 최대한 네. 자주 나갈 생각입니다. 벌써 신청을 해놨어요. 아, 자리 선정해놨어. 누가 이제 벌써 마감될까봐. 최 기사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 관람하는 것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매일매일 이제 뭐 혼자 가거나 친구들끼리 가면은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할 수 있는 경험인데 네. 매일 루틴화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지루함, 네. 영화 보는 경험이 되게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니 영화 자체도 재미가 없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새로운 사람이랑 영화를 같이 보니까 사실 영화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영화 얘기를 뭐 해봤자 뭐 잠깐 한 15분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놓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마치 한 20세기 초반 네. 그때 이제 지식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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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모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김 기사님 어떠셨죠? 아니, 저는 아주 서민적인 네. 분위기로 이 방송을 이끌고 가고 싶었는데 보소모임도 약간 그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아, 되게 이게 막 감독 얘기나 배우 얘기하는 게 되게 전문적이다. 그렇지 않는데. 예, 근데 사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 영화 모임을 나오시는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감독이나 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약속되거나 공유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축구 팬들끼리는 뭐 호날두 뭐 이런 선수들 뭐 메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선수들이 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접근을 해주시면 저희도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도 네. 이게 그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느낀 소감, 같은 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 되게 열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한 분 한 분마다 느끼시는 게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네. 네. 또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사실 그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저희 팟캐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미래의 청취자분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송은 누군가 듣겠구나. 그 사람이 듣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녹음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 얘가 뭐 팔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잘 파네. 약좀 치죠, 제가. 약좀 이제 파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 방송에서 사실 이야기할 게 그것만이 아니라 소모임도 있었지만 네. 또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네. 무비시네 영화상,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영화상 방송이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4개의 영화상이 있죠. 아, 네. 네. 네, 아카데미, 네. 오스카, 네. 뭐, 아카데미가 오스카죠. 아, 깐네 그 다음에 또 뭐죠? 베를린, 베니스 베를린, 뭐 이런 거? 베를린 다음에 무비시네 영화. 아, 그렇죠. 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더듬으면서 했구나. 네. 거짓말 하면 네. 더듬는구나. 티가 좀 나죠. 네. 자, 죄송합니다. 얘가 거짓말을 못하네. 네. 약간 약 좀 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이렇게 권위 있는 영화상에 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저희 네. 무비시네 영화상에서 9개의 네. 부문을 선정을 했어요. 작품, 감독, 주연, 조연, 오프닝, 엔딩, 최고의 1분, 그리고 음악, 마지막으로 공로상입니다. 작품상은 위플래시가 받았고요. 위플래시가 작품상 말고 총 4개 부문에 그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말고 조연상 J.K. 시몬스가 받았고요. 그 다음 엔딩상. 엔딩상은 진짜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21표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100표가 채 안 되는데 21표를 받았으면 거의 20, 30% 가까운. 그 다음에 음악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상은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가 받았고요. 주연상은 유아인 씨, 오프닝은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최고의 1부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공로상은 지난해에 그 이경영 씨에 이어서 배성우 씨가 받았습니다. 네, 이번 무비시네 영화방 그 영화상에 많이 이렇게 응모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품상 2등은 뭐죠, 그럼? 작품상 2등이 네. 기억이 안 나는 걸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아.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1등만 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급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느라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위플래시가 일단 있었고 버드맨이 아마 2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려야 할 두 가지 일들이 끝났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저희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그 안화백이 그림을 하나씩 연재를 하고 있어요. 스케치를. 네. 그 영화와 관련된 혹은 영화와 일부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작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영화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어떤 스케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답이 올라가는데 황정민 씨였죠, 국제시장에. 두 번째 스케치. 아, 어렵다. 네, 첫 번째 스케치는 답을 맞추신 분이 없었고요. 두 번째 스케치는 사실 답을 맞췄습니다. 네, 과연 누굴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는데 김훈 씨라고 그래요. 책표지의 김훈 씨. 아, 예. 답벌이? 김훈 씨가 네. 이 카레 노래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화랑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김훈 씨 작품이 지난해 개봉한 적이 있었죠. 임권택 감독의 화장이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훈 씨의 그림이 그 작가의 그 스케치라고 해요. 맞추신 분이 있나 이거를? 네, 그림이 올라갔는데 누렁구님이 이렇게 답을 맞추셨어요.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이렇게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따로 드릴 건 없고 복을 비워드리고 새해 그런 행복을 빌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누렁구로 삼행시 들어갑니다. 먼저 제기사. 자, 아니, 운을 띄울 테니까 아주 멋스러운 복을 빌어드리는 그 삼행시 부탁합니다. 아, 어렵다, 누렁구. 네, 3초 드릴게요. 네. 생각해보세요. 1, 2, 3, 갑니다. 아, 모르겠다. 예. 누구십니까, 당신은? 렁. 렁. 아, 참. 어렵다, 롱. 뭐하니? 어려워요. 자, 다시 그럼 최기사 생각하시고, 네. 네. 최기사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누.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지금 이거 우리의 이 창의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누. 누두? 오, 괜찮은데? 렁. 렁. 패. 렁.
롱. 아, 영어로 롱. 구. 구. 아, 어렵다. 네. 안 되겠습니다. 노랑구님 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냥 각자 노랑구님한테 이렇게 새해 덕담 하나씩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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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렁구님을 생각하며 홍기사님부터 한번 네, 네. 누렁구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 한 해 원하는 일 꼭 다 이루시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신 만큼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김훈 씨의 이 작가의 얼굴을 아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해요. 네. 이분 올 한 해 딱 이런 이해의 지평을 좀 넓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무비씨네 영화방 1년 딱 열심히 들으실 수 있도록 어제 무료 방송이지만 이렇게 저희 1급 청취자로 저희가 임명을 연간 회원권 이런 건가요? 네, 연간 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좀 춥잖아요. 네네. 제가 어제 아침에 감기가 좀 걸렸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엄청 추울 때 더 그러니까 그 누렁구님도 되게 올 한 해 뭐 지식을 쌓으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요즘에 김훈이 또 책 한 권 썼잖아요. 네네. 밥벌이의 지겨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밥벌이가 참 지겨웠는데 제가 느끼는 반대 요즘에 뭐 그런 지겨움을 좀 잘 견뎌내고 그런 권태에서 2016년은 좀 더 벗어나고 네.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렁구님. 누렁구님의 이 정답을 맞추시는 이 뛰어난 이 지능 저희 존중하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네. 아나백이 지금 다음 그림 언제 올라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그림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 개의 그런 화끈한 답글을 달아주셔야 아나백이 그런 뭐랄까요? 신이 나가지고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요. 지금 이게 댓글 하나 두 개 달렸어 지금. 한 명은 황해의 하정우? 저는 딱 네. 보자마자 네. 그 사람 같았어요. 김훈이요? 아니요. 그러면 그 딱 보자마자 아 김훈 같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답을 알고 보면 네. 김훈 같아요. 저도 이거 못 맞췄거든요. 네. 딱 이거 답을 들은 순간 김훈 같았어요. 이게 바로 그 안화백의 매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적당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네,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다룰 영화가 할 말이 많은 레버넌트입니다. 네, 지금 골든글로브 그 3관왕이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에서 오스카를 거머쥐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영화예요. 예고편 듣고 와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고편 듣고 왔는데 제가 이 레버넌트에 대해서 짧게 줄거리를 요약할게요. 이 레버넌트는 아까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작품상 2등에 뽑혔던 버드맨의 감독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이제 배우로서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토마디가 두 주연으로 나왔고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요. 1800년도쯤에 휴 글래스란 미국 이제 사냥꾼이 있었는데 서부 개척기죠. 개척기 때 그 사냥꾼이 백곰과 싸우고 나서도 그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6주 만에 기어서 도시로 돌아온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그 사냥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휴 글래스,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가 역을 맡은 휴 글래스와 토마디가 존 피치 제럴드 역을 맡았는데 그 둘의 이제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인간 내면도 보여주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립됐는지 그 과정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레버넌트라는 영화 지금 재계사가 되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각색이 많이 됐죠. 실화에서는 아들도 없었고 그냥 이제 뭐 사냥을 하는 그런 부대원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사설 부대 같은 느낌의 성격도 있는 그런 부대원이 자신을 버리고 간 동료들에게 매우 빠개쳐가지고 두 팔로 기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주파해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한다. 죽이진 않지만 뭔가 복수를 했겠죠.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네,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 원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자기의 눈앞에서 곰과 싸워서 사지가 다 이제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비겁한 상대 병사를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였죠. 네. 그 병사를 쫓아서 두 팔로 기어가다가 걷다가 하면서 어찌어찌해서 복수에 성공한다는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 이 복수만 그려요. 맞죠. 네, 네. 네. 이 복수 계속 이 인간이 어떻게 회복하면서 걸어가게 돼서 그 인간을 쫓아가는지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죽이는지 그 이야기가 영화의 전부입니다.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최 기사부터. 저는 사실 이게 복수극이고 그다음에 그 곰한테 공격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존기 그 두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복수극이라고 하니까 약간 액션도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았고 좀 빠른 템포의 편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복수극은 복수에 대한 부분은 엄청 드라이하게 표현이 돼 있고 생존기에 가까운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그 템포도 길었고 저는 사실 제가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 저는 좀 약간 지루하게 봤던 예, 지루하게 봤습니다. 제 기사는 어땠습니까? 저는 중간에 잤어요. 사실 잤는데 영화 한 보면 잤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유익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영화를 지금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런 지루한 영화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또 한 인물을 이렇게 되게 파고드는 영화가 좀 많이 나오기가 힘든데 그렇죠. 네. 어떤 또 작가로서 이 감독이 작가로서의 진념도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 나 연출의 끝을 만들어야겠다. 네. 좀 약간 그런 의도가 보였던 영화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봐도 충분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았어요. 네, 이게 맞는 말인 게 요즘 이 정도 지루한 영화 만들면 다시 영화 못 찍어요. 사실 이 진짜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냉혹합니까? 맞죠. 이쯤 지루하면 보통 목 날라가는데 이게 이냐리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기사가 충분히 잘라낼 컷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둘 간의 관계 속에서 네. 감독이 윈을 해가지고 네. 이 컷을 쓴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영화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투자자, 네. 뭐 제작자 입장에서도 이게 손을 대고 싶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네. 그 앞에 분명히 잘라낼 부분이 적지 않은데 감독이 끝까지 계약서상에 어떻게 앞서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좀 특이했던 부분이 편집에서의 컷이 한 컷 한 컷 좀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 한 컷 한 컷 자체가 롱테이크로 그 촬영이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찾아보니까 그 촬영 감독이 엠마누엘 루즈베키라고 지난번에 했더네요. 네, 그 버드맨도 하고 그 전에는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로 그 아카데미 촬영상도 받고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 원래 그 롱테이크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네, 유명한 사람을 잘 썼네요. 에마뉘엘 루베즈키는 지난번에 엄청 주목받았었군요. 사실 버드맨 때 진짜 주목 많이 받았었고 버드맨 촬영이 어려운 촬영이었잖아요. 네, 그 면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 영화를 통해 보니까 역시
직구의 변화고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투수를 보는 듯한 약간 김광현의 냄새가 난다.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구나 그냥 계속. 어 무슨 의미죠 그게? 예? 무슨 의미죠? 롱테이크밖에 못 찍는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일 줄 알았어요. 디카프리오를 원톱으로 내세운 영화 하면은 저는 이제 최근작으로 떠오르는 게 마틴 스콜세지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있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 캐릭터도 한 명만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도 되게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냐리투 정도면 이제 세계 최고의 주목받는 감독인데 이 감독과 또 아카데미 시즌만 되면 가장 주목받는 배우인 디카프리오의 결합이 어떤 모습을 빚어낼까라고 봤었는데 보고 나니까 제가 든 첫 인상은 아 이건 진짜 디카프리오 남우주연상 주려고 오스카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구나 그 느낌이 너무 강했고 감독으로의 그런 연출적인 야심도 조금은 의욕만 큰 듯한 느낌? 좀 이게 갈무리가 잘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자기가 타르코프스키도 아니고 옛날 영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컸다고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자제가 좀 제어가 됐었다면은 좀 소통의 측면에서 관객들과의 소통의 측면에서 조금은 더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찍어냈을 텐데 하고자 하는 말은 별로 없는데 전달은 또 잘 못하고 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 장면 어떻게 찍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건 궁금한데 저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계속 의미를 해석하고 싶은데 의미 창출이 잘 안 돼요 영화가. 아니 이 사람 이 감독 이 영화를 통해서 뭔 말하고 싶어하지?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에 뭐 실존에 관한 건가? 아니면 뭐 복수인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연출적으로 특이했던 부분은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는 시간 순서대로 촬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인위적인 조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네. 자연광이랑 모닥불 조명 가지고만 모닥불 가지고만 이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출적인 부분에서의 그 치밀한 그런 약간 집요할 정도의 그런 고집은 알겠는데 편집이나 스토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사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실존이고 하나는 미국 역사. 네. 그러니까 실존 왜 사냐? 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휴글라스? 얘는 복수, 혹은 가족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계속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반면에, 토마디가 맡은 피치 제럴드는 계속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저만의 해석, 약간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그, 레오나르 디카프리오가 맡은 역이, 그 인물 자체가 저는 미국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도 보면은, 그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결국에는 원주민들은 다 죽게 되고 자기 혼자 살아남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인물들을 죽여가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이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좀 미국을 좀 리프레젠트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보다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끌이기 위해 내 영토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 영토를 만들기 위해 남을 죽이는 제 기사에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잡혀가는 거 아니죠? 잘 들었고요. 괜찮아요. FBI 듣는 거 아니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최 기사는 이 영화를 어떤 영화로 봤어요? 실제로 이, 그 휴글래스라는 인물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9세기인가요? 1800년대 초반의 미국 역사에서 그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휴글래스라는 인물이요. 근데 그 인물이 이제 거의 죽을 위기까지 처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는 과정. 저는 사실 이게 이 영화의 거의 메인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복수는 복수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는 복수극을 표현해내는 거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생존기라고 생각
이해를 하고 봐야 영화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복수하면은 우리나라의 박찬욱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할리우드까지 가서 복수 이런 거 봐야 돼요. 우리 박찬욱 감독이 구현한 복수의 세계가 있는데. 박찬욱이 사실 네. 이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김기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네. 영화를 볼 때 사실 저는 복수나 이렇게 이 영화 자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예. 이야기의 곁가지에서 보이는 감독의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복수잖아요.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생존해서 거기까지 가서 복수를 이룬다.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정말 딱 몇 줄이면 지금 두 줄로 요약할 거예요. 두 줄이면 요약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저는 주제가 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감독이 오히려 그려내고 싶었던 더 많이 신경 쓴 부분은 그 곁가지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상징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한 미국의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본 모습이랄까 아니면은 그 기반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주력했다고 생각해요. 에마뉘엘 루베즈키도 그렇고 그 감독인 이냐리투의 스텝 전체가 멕시코인인 상황에서 감독 자체도 되게 멕시코적 성향이 강한 영화들을 꾸준히 찍어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제가 그때 소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유의미한 상징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의도는 읽히거든요. 네. 이 영화가 그려지는 시기가 흔히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라고 했던 시기보다는 한 두 세대 정도 앞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이제 거의 힘이 약해져 있고 미국이 서부를 개척해서 그곳에 철도를 깔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을을 꾸리고 보안관들이 들어가고 이 시기보다는 확실히 앞이죠.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종교적인 핍박을 받던 이들이 미국에 처음 이주했던 시기보단 뒤에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되게 애매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그려냈냐면 미국군, 그 다음에 프랑스군, 그리고 그 이들과 이들 사이에서 뭐 교역 같은 거를 하는 원주민들 그러면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되게 무법지대처럼 그려내거든요. 정말 잔혹하게 누구도 정의롭지 않아요. 정말 다들 그냥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또 백인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 속에 세 번의 기독교적인 그런 상징들이 등장을 하죠. 맨 처음에 그 주인공인 그 글래스가 네. 이제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려는 그 동료 피츠제럴드가 와가지고 입을 막으면서 그래요. 아, 내가 너 죽여줄게. 편히 보내줄게. 그 너의 아들이 지금 계속 네가 이러고 있으면은 원주민들이 쫓아와서 네 아들까지 위험해지니까 눈을 깜빡이면 내가 너 죽여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입을 틀어막고 막 주기도문 비슷하게 외우면서 죽이려고 하죠. 두 번째 기독교적 상징이 드러나는 게 이들이 이 글래스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막 도망을 치면서 그 백인 두 명이 이제 어느 동굴에 머물러요. 네. 하루 머무르다가 불로 이제 동굴을 딱 비춰보는데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벽화가 뭐냐면 맨 처음에 그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겠죠. 네. 그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그려놓은 벽화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보다는 선조들이 그려놓은 그 벽화가 지금은 이렇게 버려진 채 남아서 되게 섬뜩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동굴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독교적 상징이 등장하는 게 무너진 이제 환상적인 모습인데 무너진 교회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어떤 큰 나무를 자신의 아들이냐 끌어안고 그런 오열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 교회도 역시 그 맨 처음에 왔던 청교도가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거에는 어떤 순수한 기독교적 이상 그런 거를 가지고 건너왔을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전혀 그 기독교의 본뜻과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죠. 그런 기도문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이 감독이 지금 이 완전히 처음에 그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애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를 그려냈고 그 무법지대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났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원주민들이 핍박받는 모습이나 백인들이 그 탐욕에 찌든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걸 그려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가장 멕시코적인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가장 할리우드 안에서 활동하지만 할리우드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정말 그런 감독이 찍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미국이랑 잘 동화가 안 되는 감독이 찍어낸. 근데 이걸 또 포용하고 있는 할리우드도 대단하고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야기 자체는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는 미국 비판적인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강도가 좀 약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원주민과 백인들 간의 관계, 약탈 관계, 수탈 관계 여기에 영화가 더 집중을 했으면은 엄청나게 백인들이 약탈적인 모습을 네.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탐욕적인 모습을. 네, 네. 근데 영화가 어느 순간에 그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빠져나가가지고 인간 본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더 이상 이제 그 백인들이 약탈적인 모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인간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그 미국 초창기 때 건국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옹호적인 측면을 감독이 좀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네. 그게 좀 비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이 분명히 미국의 그 미국이 만들어진 그 역사를 완전히 긍정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거죠. 미국 군이 하는 그런 만행들이 잘 안 드러나요. 오히려 영화 속에서 프랑스 애들이 네, 더 그렇죠. 만행을 하고 있고 미국 애들이 하는 만행들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가죽 가지고 도망치고 원주민이랑 싸워서 좀 죽이고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좀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이 원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미군은 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지금 이 전체적인 미국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거기서 시선을 확 돌려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제작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런 겁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감독으로서 실제로 영화 내에서 강간이나 아니면은 그 수탈을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그냥 인디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그 약간 프랑스인들한테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던 거 보면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그 글래스를 보살펴야 된다. 약간 그런 그렇죠. 의견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의 악역은 피처 제럴드가 혼자서 거의 다 껴안는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랬죠. 그렇죠. 네. 참 그 멋있는 장교 나오잖아요. 도널 빌리슨. 이제 어바웃 타임에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인데 되게 멋있게 진짜 눈을 딱 덮어놓고 죽이려다가 참 못 죽이고 기사도 정신 같은 걸 발휘해서 아 임종까지 보고 와라. 라면서 세 명을 남겨두고 그런 모습들이 진짜 미국이 완전히 썩진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갖게끔 해주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장교는 대머리였나요? 머리가 이렇게 변발처럼 윗머리는 없던 사람이었나요? 아 원래는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네. 피치제럴드를 잡기 위해서 그 장교랑 그 글래스가 서로 길을 엇갈려서 네. 서로 흩어져서 찾는데 그 장교가 피처제럴드한테 죽게 돼요. 근데 그때 피처제럴드가 자기도 갖고 있는 상처인,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언들한테 자기가 당했던 그런 거를 똑같이 그 장교한테 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나중에 군인들이 발견을 해도 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네. 그 원주민들이 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아~ 그렇게 한 거죠. 아~ 네. 두피를 제거하는. 네. 뭐 두피를 이제 다 벗겨내는 네. 거죠. 대머리냐뇨. 지금 대체 무슨 막말이냐. 중간에 살짝 잠들었는데 네. 분명히 머리가 있던 모자를 계속 썼는데 모자를 벗기니까 없어요 머리가. 아, 그 부분이 약간 뜬금없게 네. 뜬금없다기보다 그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그 부분이 빨간데 네. 빨간 게 잘 저도 처음에 잠깐 봤을 때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저는 이냐리츠 감독이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좀 봤던 게 계속 인디언들이 있고 백인들이 있는데. 인디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생고기를 먹는데 네. 이렇게 옆으로 씹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툭툭툭. 왜 그런가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좀 사실 들어가 가지고 보는데 앞니가 없더라고요. 그죠. 네. 아. 근데 백인들은 앞니가 있어요. 그게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네. 확실히 디테일했어요. 네. 그런 부분부터 해서 뭐 너무 디테일한 나머지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지만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 피치제럴드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돈 다 털어갖고 도망가는데 그걸 쫓기 위해서 두 명이 쫓아가요. 장교랑 그 다음에 주인공인 글래스 두 명이서 쫓아나가죠. 근데 분명히 피치제럴드가 총이랑 다 대비를 해서 나갔을 거고 싸움도 잘하는 애인데 두 명이서 쫓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뒤에 군대들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다 털렸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우리 군대랑 다르게 그냥 맞죠. 항시 고용이라 네. 가라면 가 이게 아니라 용병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부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나가는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앞에서 실제로 영화 내에서 네. 계속 그 장면이 나오죠. 뭐 하라고 뭐 시킬 때마다 돈을 뭐 하면은 70불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네 계속 뭘 하나 시킬 때마다 돈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앞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것만이 아니라 영화의 결말인 그 원주민 여자 있잖아요. 그 추장 딸.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두 가지를 겹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영화 속에 글래스가 이제 자식의 복수를 하는 거가 하는 줄기고 원주민족이 또 포악하라고 자기 딸을 잃어버려요. 네. 어떤 원주민족이.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군을 계속 뒤쫓습니다. 네. 이 과정이 두 개의 아버지의 그 복수, 하나는 딸을 구출하기 위한 아버지, 이 부성애적인 부분이 두 갈래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한번 만나죠. 어떻게 만나냐면 디카프리오가 프랑스군을 한번 터는데 네. 털 때 그 여자를 구출하게 됩니다. 아, 그 포악화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 포악화가 이제 네. 포악화가 이제 성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 아.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구출해 주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포악화가 나중에 디카프리오 살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디카프리오가 그 부족의 추장한테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게 전사죠? 네네. 아. 근데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 이거 이 상황에 왜 살려주지 얘를? 이렇게 아, 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아, 이해가 안 되게끔 아, 결말을 해놓으니까 만약에 이걸 시나리오로 해놨을 때는 우리가 아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완결성이 있구나 라고 느낄 걸 영화를 보니까 오히려 연출이 잘 안 됐다는 느낌으로 뭐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디카프로의 아들이 죽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포악화의 아버지가 그 길을 지나면서 그 아들을 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손자인 거죠. 대우분은. 응? 손자. 아, 아니 아니요. 디카프리오 아내 말고. 아내 말고. 아내 말고 네. 다른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아. 자기 딸이었고 디카프리오 그냥 자기 아들이었고. 아, 그냥 딸을 구해 줬던 인물이. 네. 아. 그래서 나중에 딸이 그렇게 살려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는 설명을 너무 안 하고 있다, 감독이. 좀 아쉬웠습니다. 와, 그렇네요. 진짜 제가 봤는데도 네. 잘 어렵네요. 이게 이야기. 그 영화를 볼 때 영화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그게 어려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한 장면에서 끝날 때 이 인간간의 관계나 아니면 사건을 마무리를 안 지어놓고 좀 거칠게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 사람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불친절한 네. 영화 그런 것 같아요. 네. 불친절하죠. 근데 이게 앞에 그 기독교 세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감독이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일부러 제가 느끼기엔 아니 상징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미국인들 읽지 말고 네. 이거 볼 수 있는 사람만 봐라. 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렇게 해놓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약간 비하가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근데 그 명확하게 세 장면이 네. 딱 나오는 게 되게 의도적으로 기독교적인 장면을 한두 장면이 아니라 세 장면 딱 넣어놨다는 게 그것도 적당한 게 주목을 하면서 넣어놔요. 여기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두 번째인데 네. 그 벽화를 굳이 비출 이유가 없거든요. 벽화를 되게 오래 비춰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뜬금없고 그거는 생각을 하라는 딱 디테일이죠. 그게. 그게 사인이고 그 사인을 읽을 수 있으면 앞에 두 개의 열쇠를 통해서 바라라는 건데 이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감독의 노림수가 아닌가. 근데 이게 옳지 않은 방식 같아요. 연출에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미국이 좀 잠잠하네요. 옛날에 좀 약간 극강 부시 때나 이럴 때 좀 극강 무대 했던 것 같은데 네. 점점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났던 영화가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가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란티노 영화잖아요. 네. 근데 시대적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는 서부극 시대죠. 이제 막 역마차들이 다니고 그 마을별로 보안관들이 있고 네. 그 속에서 인종적인 갈등이 막 이제 증폭되어 있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거의 사실상 미국에 동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두 세대 아래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타란티노는 미국인이잖아요. 딱 이민자 태생의 미국 그 네. 미국 계열인데 완전히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대놓고 그냥 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멕시코 출신의 이 이냐리투 감독은 되게 조심스럽게 상징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자체는 오히려 더 미국적인 이야기로 그냥 가족주의적인 복수극으로 가버린다. 이게 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두 영화가. 되게 비슷한, 기독교적인 것도 되게 비슷한 상징으로 쓰거든요.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오프닝이 그냥 예수예요. 눈 덮인 예수상. 그러면서 되게 오래 그것도 롱테이크가 제가 느끼기에 한 2분, 3분은 가요. 롱테이크 오프닝 씬. 되게 길게 가거든요. 이게 비슷한 측면들이 되게 많은 영화인데 정말 저는 딴판이었다. 그 이냐리토 감독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더 작가주의적인 걸 표방하면서 실망스러웠고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상업적인 걸 표방하면서 작가적인 느낌이 나는. 그래서 저는 이냐리토 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감독은 그런데 그럼 배우분들은 어땠어요? 어우 타이밍 좋게 들어가네. 아, 많이 들었죠? 제게서 많이 들었네요. 네. 자 여기 일단 네. 가장 중요한 배우 역시 네. 디카프리오겠죠. 네. 저는 네. 제게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저는 상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의 이나리토가 디카프리오를 위해서 그냥 한번 놀아봐라 라고 하면서 딱 그냥 풀어놓은 무대에 올려놓은 영화였는데 그렇게 올려놔서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걸 잘 해냈다는 것만으로 그 배우가 최고의 연기를 했느냐라고 최고의 연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연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작품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그 작품 속에 있는 캐릭터를 얼마나 잘 구현해서 그 작품 속의 캐릭터가 영화라는 이 작품 전체를 얼마나 더 멋지게 이끌었느냐 이걸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디카프리오가 밸런스를 뭉개버려거든요. 그 속에서 뭐 송호회 같은 거 뜯어먹는 장면 있잖아요. 송호회 시식하고 그 다음에 뭐 1박 2일 같은 거 그 복불복 벌려가지고 그 말 안에 들어가 자기 이런 거 벌칙 수행하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번지점프 비슷하게 하는데 줄 안 묶고 뛰어내리는 거 약간 이런 것들 고행의 연속인 것들 물 또 급류에 막 네. 떠내려가고 네 급류 그 래프팅하고 배연목으로 래프팅하고 실제로 영화에서 그 디카프리오가 겪는 고난의 과정을 네. 표현하는 방식이 그 관객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연출이 아니라 그냥 드라이하게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나중에 떠올랐던 영화가 그 데니 보일의 127시간. 맞아요. 그 엄청난 네.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이걸 극복해내는 과정이나 이런 네. 거를 표현했는데 그 두 영화 중에 127시간은 굉장히 그 관객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보면서 팔이 저리저리했으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감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 맞아. 왜 이렇게 공감 연기 역 때문에 공감이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 드라마의 부족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복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공감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영화가 앞에 그걸 던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아버지 복수에는 생각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그 설정이 크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두 시간 동안 복수를 하러 그 천천히 기어가고 막 도망치고 이게 그걸 견뎌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네. 네. 그래서 127시간이라는 영화랑 정말 비견되는 영화죠. 네. 아, 비교되는 영화죠. 대비되는. 네. 너무 공감이 안 돼서 나중에는 그 뭐 계속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한번 또 네. 고난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거의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말 타고 가서 말 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나는 그 삼국지 보면은 유비가 이제 적군 정로를 타고 그 절벽을 뛰어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보는 줄 알았어. 맞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살아 말은 죽는데. 저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때 두 네.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정말 힘든 씬을 뭐 액션 씬 네. 스턴트 씬 같은 걸 해냈기 때문에 잘했다고 두 번째는 정말로 마음을 울리고 그 역을 딱 맞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전자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진짜 이제 18세기에 막 19세기 초반에 정말 한 인간의 생존기를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대배우가 정말 야산에 눈높인 산에서 뭐 그렇게 힘든데 근데 후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연기는 사실 디카프리오가 좀 어떻게 보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사랑하는 배우들을 보면은 결코 과잉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데이루스 같은 배우들이 가장 이제 아카데미가 요즘에 좋아하는 매튜 맥커너이 같은 네. 배우들 이 배우들이 분명히 그 막 폭발적인 연기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연기 스타일을 주무기로 하진 않거든요. 이 배우들을 보면 되게 깊이 있는 드라마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냥 드라마에 묻어나는 그런 연기를 하면서 그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식의 연기를 좋아하죠. 많이 하고 그냥 드라마에 그렇게 잔잔하게 묻어가는데
디카프리오는 좀 영화를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이제 상을 위해서 찍어 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 스콜세지 영화에서도 월스트리트 네, 거기서 그냥 마약에 쩔어가지고 막 하는 것들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었는데 이번 영화에는 지난번에 못 받으니까 아 난 더 해야겠다 하고 화가 나와서 더 해야겠다 아주 내가 그냥 3종 세트로 안 되니까 10종 세트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10종이 아니라 20종 30종이 가더라도 이 방향이면 상을 몰라요 줄 수 있겠죠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배우로서의 그 길에 있어서 좀 더 옳은 방향인가 하면 좀 의문이 들죠. 네. 거의 뭐 죽을 위기까지 갔었다는 그런 역할에서 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매트 맥커너이가 했던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 이런 영화에서의 그 역할이 좀 떠오르는데 실제로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화를 먹는다 그 녹아든다라는 표현이 딱 이 두 역할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랑 그다음에 그 영화에서의 매트 맥커너이랑 네.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아니 그렇지 이번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막 침 막 범벅 돼가지고 네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송어 먹는 것처럼 영화도 다 집어먹고 그냥 욕심 많은 감독과 배우가 뭉쳐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네 정말 생명력은 끈질기더라고요. 토마디는 어땠어요? 토마디는 전 좋았어요. 네, 토마디는 오히려 그 캐릭터에 쫙 몰입이 돼가지고 토마디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피치제럴드의 그 욕망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한수 지도하는 듯한 디카프리오에게 그 느낌까지. 네. 저도 진짜 영화를 보는 데 누가 토마디 할 토마디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마디는 캐릭터의 영화가 됐더라고요. 네, 정말 잘했어요. 이 토마디의 연기만큼은 진짜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런 배우들이 필요하죠. 자신이 스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 자체도 그 디카프리오가 맡았던 휴글레스라는 인물이랑 그다음에 그 토마디가 맡았던 피츠제럴드의 역할이 휴글레스라는 인물이 워낙 좀 특이했던 사람이니까 거의 뭐 없었던 사람이고 피츠제럴드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뭐 금고로 털고 도망가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피츠제럴드라는 인물한테 더 공감이 됐던 맞아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우리의 삶이 저렇잖아요. 네. 피츠제럴드 기회적이고 실제로 그 초반에 그 인디언족이랑 붙어서 깨지고 도망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그 뭐 어디서 이제 글을 봤는데 그 장면에서 나머지 모든 그 배우들은 미국인들은 거기서 동료를 부축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피치제라드만 유일하게 가죽을 들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억난다. 아, 그죠. 아들이 막 뛰고 있는데 가죽 챙기라고 막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네, 피츠제럴드. 아, 영화 속에서 사실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지나가요. 그 원주민한테 그 뭐 자신의 먹을 거를 놓고 가는 그런 아이도 나오죠.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저는 그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조연 한 명이 그 원주민 아저씨예요. 떠돌이 아저씨. 원주민 아저씨가 중간에 이제 휴글레스를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물소떼를 보죠. 물소떼가 막 이주를 하는데 늑대들이 물소 한 마리를 사냥을 하고 그걸 휴글레스가 보지만 늑대가 나를 이길 것 같다 해가지고 휴글레스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서 딴 데서 자는데 밤에 보니까 그 화살 꽂힌 늑대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고개를 뜯어먹고 있더라. 제가 제 늑대들은 이겼지만 나는 또 쟤한테 좀 빌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 가위바위보의 대물림 물림이 있죠. 제가 늑대는 이겼지만 가가지고 이제 아 이제 나도 고기 한 덩이 달라 해가지고 인연을 쌓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이 같이 말을 타고 떠나게 되고 그 원주민이 이야기를 하죠. 아 나도 가족을 잃었다. 휴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글래스의 사연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챙겨주게 되고 나중에 열나고 막 상처 때문에 이제 정신을 잃었을 때는 그 한파를 막기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근데 그 집에서 딱 나와보니 바로 목매 달아 죽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마치 한 편의 단편처럼 영화에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약간 따로 노는 그 섬 같은 느낌이 되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영화의 처음에는 이 휴글레스가 자기 자식을 지켜야 했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무법지대인데 그 군대의 미군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미군 자체에서도 약간 그 보호받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신의 아들은 원주민과의 혼혈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약간 따돌리고 특히 그 피츠제럴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들을 지켜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이제 환전 혼자서 떨어져서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자기가 뭔가를 지켜야 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하고 계속 자기가 이렇게 뭘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서만큼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보호받거든요. 그 원주민한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영화 속에서 백미다 딱 건질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따로 떼놓고 단편 영화로 봐도 되게 완성도가 있고 마지막에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해서 이 드라마틱한 그 딱 기승전결이 있는데 마지막에 딱 아 이제 딱 나와서 이 사람은 떠났지만 이 사람이 남기고 간 그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정을 느끼고 그래서 차 추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잖아요. 야반인이다. 네. 난 야만인이다. 그걸 보고 분노를 느껴서 그 복수까지 나아가는 과정. 딱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또 이상적이었나요? 저는 사실 잘 중간중간 잘 해갔습니다. 기억이 뜨문뜨문한데 대사 하나가 진짜 기억에 남은 게 있었어요. 그 피츠제럴드가 그 곱슬머리 꼬마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게 또 어디 나왔죠? 걔? 나왔었어요, 어디? 그 다른 영화에서 막 요즘 많이 나오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데려다니는데 그 꼬마애는 되게 유약해요. 뭐 피치제럴처럼 되게 냉혈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휴글레스도 감싸주려고 하고 여러가지 감정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던지는 말이 있죠. 이제 난 너의 신이다. 내가 목숨, 네. 너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주지 않았냐. 난 너의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난 널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다. 막 이 말을 하는데 약간 뭐 신... 구원, 네. 목숨, 뭐 생존 뭐 이런 게 막 오버랩 되면서 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온 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신이 있어요? 저는 있죠. 주신. 주신. 죄송합니다. 아직 얘기를 했네요. 진짜 못 견디겠네. 이 영화에서 말고 네. 그 실제 이야기 속에서 그 피츠제럴드랑 그다음에 그 같이 있던 인물 그 두 명이 실존했던 인물인데. 네네. 아 진짜요? 네. 그 당시 나이가 그 휴글레스가 42살이었고 그 피츠제럴드가 23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그 나약한 19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19살짜리 딱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용서를 해줬다고 실화에서 나오던데 사실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뒤에서 막 그 원주민들한테 걸리면은 뭐 머리가죽 다 벗겨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언제 뒤에서 들이닥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답이 안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 무기까지 챙겨서 갔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만 안 했어도 그렇게 안 쫓아왔을 것 같은데 참 이 실화도 그렇고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아 정말 저렇게 무법지대이고 저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감사함이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감사함이요? 네 약간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약간 맨 처음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와서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영토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건국을 했고 지금도 인종적인 백인 사이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상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유된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족적인 정체성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그 용광로냐 아니면은 뭐 멜팅팟이냐 아니면은 뭐 그 샐러드볼이냐 그거 그냥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어쨌든 뭔가 다양한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들에 대한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재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휴글레스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좋아할 부분이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휴글레스라는 인물 자체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글레스라는 인물이 그 1820년대 그때 이제 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 미국 내에서는 되게 크게 보도가 되고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이 휴글레스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것도 뭐 최근에 나온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이 이야기 자체보다 미국 사람들이 이 휴글레스라는 인물을 영화 속에서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끈기나 아니면 그 살고자 했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사실 맞아요, 맞아요. 미국이 좋아하는 건 그 의지에 있는 것 같아요. 불굴의 의지. 네. 노력하고 자신이 그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극복하고 주어진 역경이나 상황을 그리고 특별히 그 자연적인 그런 제약들조차도 이겨내는 그 개인의 의지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좀 열광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지를 통해서 성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그 전 시대에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유럽을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신분제 국가고 신분제가 있는 사회고 철저하게 조건에 의해서 태생에 의해서 다 제약들이 있었던 환경 속에 있었던 곳인데 미국이 꼭 개인의 의지나 이런 걸 지금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니 이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장애를 극복하는 영웅들 곳곳에서 막 다 영웅 만들잖아요. 그 조그만 영웅들 되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미국이 확실히 그 시대 유럽이나 이런 걸 차별화하는 계속 그 지켜내고자 하는 정신이 있지 않나. 실제로 그 지금 무대가 되는 시대가 그 미국의 초창기 미국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서로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 무역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죽을 구하고 그 가죽으로 이제 살아가는 좀 그 시대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네이버에서 인기 뉴스로 그런 게 달아졌어요. 실제로 인육을 먹었다. 근데 언제 먹었냐면은 미국 초창기 건립시기 때 이 시기에는 진짜 인육을 먹었다. 그게 이제 정말 문헌으로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 영화를 보니까. 아 진짜 저 정도면은 인육도 먹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 영화 그러니까 시골레스라는 인물이 했던 게 그 곰한테 상처를 입어서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버려지잖아요. 그 피처제로드랑 그 다른 인물한테서 버려지고 동료한테서 버려지고 그거를 이제 복수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320kg 정도를 거의 기어서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얘처럼 일어나지도 못했네요. 실제로 실화가 더 심하네. 네. 자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더 하실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 영화 추천 비추천으로 갑시다. 네. 영화는 길지만 이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먼저 재기사님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말을 주겠습니다. 보말. 네. 뭐 감독이나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큰 화면이 주는 어떤 압도감도 있고. 워낙 유명한 촬영감독이랑 음악감독이 위기투협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보는 그 영화관으로의 경험은 충분히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봐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영화에도 관심이 없고 뭐 영화 감독, 배우 뭐 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사실은. 네. 네. 극장에서 주무신 그 재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말이고요. 여기서 잠깐 네. 그 음악 얘기를 좀 하면은 음악감독이 류이치 사카모토인데 또 이 영화에서 약간 그 전에 전작인 버드맨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전작인 버드맨에서는 그 드럼으로 계속 그 극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춰서 가고 분위기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음악이 많지는 않은데 음악보다는 사실 숨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악이 잠깐 나오는 부분이 그 첼로랑 비올라로 계속 극을 좀 긴장을 당겼다가 좀 풀었다 약간 이런 이 정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 음악 감독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노미네이트 관련해서 네. 그 류이치 사카모토는 이번에 노미네이트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룰이 있는데 그 음악 감독이 여러 명일 경우에 여러 명 참여를 했을 경우에 50%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메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두 명이 더 있었다. 1:1 비율이요. 네, 근데 실제 비율이 50%가 안 됐던 거죠. 아, 이런 걸로 좀 유명했던 게 그 다크나이트에서 한스 짐머 또 이런 걸로 해서 그 되게 유명한 그 OST가 엄청 유명했지만 노미네이트는 못 됐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은 별로였어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템포로 긴장을 조이고 뭐 하려고 하려는 건 알겠지만. 그 음악 자체가 템포가 일단 안 맞아요, 영화랑. 제가 느끼기엔 템포가 좀 느렸다고 생각을 하고 더 느렸다, 네. 이야기보다. 근데 이거를 감독이 철저히 계산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가 이 음악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지루하게 느껴졌고 네.
대신에 그 톤이나 이런 거는 맞다고 느꼈었지만 그 템포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헤이트 프레이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았던 게 그거는 음악 감독이 그 애니오 모리코네거든요. 애니오 모리코네가 진짜 40몇 년 만에 그 서부극 맡은 거예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서부극을 맡았는데 거기서의 음악은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더 서부극적인 음악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리드미컬하게. 영상은 그런데 이거는 조금 너무 단조롭지 않았나. 이야기가 단조로운데 음향까지 단조로우니까 그것도 템포도 안 맞으니까 너무 지루했고 이거는 뭐 올라가서도 제 생각에는 수상 힘들었겠다 라고 이렇게 음악에 전혀 문외 아닌 제가 한번 지장을 해봅니다. 실제로 네. 극 자체에서 그러니까 편집 템포도 늦고 음악도 늦고 그 다음에 촬영은 뭐 중간중간 액션이 되게 엄청 많았잖아요. 액션이나 뭐 아니면 그 인디언 여자가 뭐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좀 긴박한 순간도 다 롱테이크로 거의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더 늘어지게 더 지루하게 네. 보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상징 같은 걸 좀 잘 썼으면 그런 게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랬고 좀 막 버드맨 찍다가 이제 다 반대로 한 것 같아요. 답답한 데만 갇혀가지고 동성 같은 걸 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게 찍었다가 큰 데 나와서도 이제 그냥 대충 반대되는 걸 많이 스타일을 시도한 거죠. 완전히 넓은 곳에서 롱테이크를 하긴 하지만 동선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냥 크게 크게만 가고 그냥 앵글만 특이하게 잡잖아요. 앵글만 특이하게 잡고 동선 같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반대되지 않았나. 음악도 계속 리드미컬하게 쭉 가던 거에서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만 등장해서 쪼여주는 걸로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 기사 이번에 추천 비추천 뭡니까? 저는 이 영화 보고 처음 나왔을 때는 비추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받았던 약간 그 충격? 약간 그 영화에 기대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게 있어서 비추천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이제 제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의 그 이나리토 감독을 만약에 전작을 되게 재밌게 바꾸셨던가 아니면 이번 영화에서 그 오스카상을 기대하고 있는 디카프리오 네,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보는 분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 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보말 근데 보말이지만 이 영화를 뭐 복수극이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생존기 그냥 처절한 생존기 엄청 드라이한 생존기 네.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모임에서 이걸 또 똑같이 추천 비추천 보말 중에 골라라 그 1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1추천, 2보말, 그 나머지 다 비추천 나왔어요. 그 1추천이 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말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비추천도 보말로 바뀌었나요? 저는 보말이었고 여기 추천, 비추천, 보말이 다 있는데 네. 지금 두 명은 보말이에요. 저도 보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맞나요? 영화가 점점 더 그 평균에 수렴하는 거죠. 네. 이 영화 특색이 되게 없는 영화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보말인 게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느꼈던 게 이게 다른 영화에서는 못 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스케일도 볼 수 없고 이런 템포도 볼 수가 없고 이런 시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평범한 감독들은 할 수 없는 시도예요. 그 풍광이나 그 자연 속에서 이런 규모로 찍어내고 심지어 주연 조연을 지금 디카프리오랑 토마디가 하고 있으니 네. 이 자체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이 대자연에서 곰이 등장해가지고 막 곰하고 맞짱 뜨는 장면 나오고 네. 말 타고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나리는 장면 나오고 화살이 몸을 뚫고 가는 장면도 그렇죠. 로빈후드를 능가해요. 그런 장면 하나만 네, 이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다른 영화에서 보지 못할 만한 것들 너무 많다. 그런데 대신에 반면 이게 아쉬운 게 너무 크다. 네. 감독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충분히 못 살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출력이 아카데미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한 그리고 심지어 작품상도 수상했었죠. 네. 이렇게 지난해를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감독한테 이런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연출이 부족했다. 연출력이 네. 그렇게 느껴졌고 그 좁은 공간은 통제했지만 이 넓은 공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넓은 범위나 넓은 이야기가 그랬었고 그리고 배우의 경우에도 너무나 개인적인 야욕이 드러났다. 내가 오스카 쥐어야 된다. 네. 이번 오스카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걸 가지고 찍었다 영화를. 너무 이 상만 바라보고 하니까 오히려 상을 못 받게 되는 그 느낌. 그것도 너무나 아쉬웠고 누가 다른 후보작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배우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박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카프리오를. 네. 근데 너무나 이렇게 욕심이 크다. 네.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꾸 3분만...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너무나 욕심이 가득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종교에 귀의해서 해탈하게 돼가지고 다 손을 놔놓는 그제서야 돌아오는 이 스콜세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디카프리오가 다 놓은 줄 알았어요. 막 몸 불리고 막 그냥 수염 막 기르고 막 해가지고 욕심이 있었네요. 완전 욕심쟁이야 보니까. 탐욕쟁이.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이 레버넌트라는 이 대작, 기대작이 3부말로 2016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었는데 거의. 네. 아쉽네요. 네, 그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2016년 상반기 진짜 최고 기대작이었어요. 네, 몇 개 있었는데. 네, 뭐 있었나요?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헤이트폰이라든지. 네. 그중에 뭐 손꼽히는 작품이었는데 아쉬워요. 첫 단추가 약간 어긋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1월 기대작 가운데서는 거의 첫 손가락 딱 들죠. 사실 이 영화 2시간 반이더라고요. 2시간 반인데 이 편집 그대로 해서 그냥 컷 길이만 짧게 해서 2시간 정도로 마쳤으면 맞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거기 더해서 왜 디카프리오가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당위를 좀 아들과의 뭐 사랑 관계를 통해서 좀만 더 만들어놨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편집 문제만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다시 찍어야 한다는 건 영화가 졸작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졸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인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말까지는 됐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가야죠. 뭐라고요? 연관 영화? 연관 영화? 네. 아, 그래. 제기사가 미는 코너 한번 진행해봐요. 그거 다 같이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안 했었어요. 안 했었나요? 네, 제기사 코너인 줄 알고 전 좋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돌아가면서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연관 영화를 또 추천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제기사가 그때 처음 이제 우리가 그 스틸앨리스라는 영화를 하면서 연관 영화 같은 거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꾸준히 하더라고요. 저희 그 약간 당, 뭐랄까, 의무입니다. 네. 대박해. 네. 이 영화의 연관 영화 뭐예요? 김기상님. 저부터요? 네. 저 아까 자연스럽게 말했던 그 헤이트풀 에잇. 그 시대적 배경이나 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나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서 되게 상반되죠. 엔요 모리코네와 그 일본 류이지 사카모토였나요? 네. 맞아? 네. 아, 그 둘의 차이가 되게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감독이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는 아, 진짜 골 때리는 선택들이었다. 타란티노가 엔요 모리코네의 음악을 쓸 줄은 몰랐었고, 그것도 정말 좋았고, 또 타란티노가 이런 스타일의 서부극을 다시 찍을 줄은 몰랐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들을 다 한 수 뛰어넘는 타란티노의 영화였는데. 맞죠. 타란티노는 사실 되게 키치적인 음악을 쓰잖아요. 네. 근데 엔요 모리코네는 되게 클래식한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 이냐리투가 자기 성향보다 더 같다. 자기 스타일을 더 가버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완전히 어긋나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헤이트풀 에잇에서 또 좋았던 게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약간 격한 연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무조건 격한 연기예요, 배우들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그 사무엘 엘 잭슨의 연기가 나오죠. 근데 그 배우의 그 과한 연기들, 그게 진짜 멋스럽게 돌아가거든요. 오히려 캐릭터적으로. 그리고 커트 러셀인가? 그 배우도 되게 연기를 잘해요. 등장하는 그 여배우도 그렇고요. 이 배우 하나를 쓰는 것도 되게 잘 썼는데, 이 영화에서 보는 디카프리오는 그렇게 강한 연기를 하면서도 완전히 못했다. 영화랑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그 감독의 그런 상징 같은 것들, 암시,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을 보면 그 엔딩이 정말 죽여주거든요. 그 엔딩은 진짜 제가 아마 스포하지 않을 거죠? 안 합니다. 네. 1월이지만 엔딩상 갑니다. 엔딩상 후보로. 네, 그런 영화인데, 이거 지금 레버넌트 이 영화는 지금 갈기 부문이 없어요, 지금. 영화상에. 디카프리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트풀 에잇 갑니다. 네. 최기사님. 저도 네. 아까 얘기했던 거였는데, 127시간. 그, 뭐, 물론 이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달랐지만 같은 실존했던 인물, 그 고난 속에서 역경을 뛰어넘은 그런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영화 되게 비슷했거든요.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소재나 이런 부분은. 근데 그 127시간이랑 다르게 공감이 잘 안 돼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수성도 다 거의 잃지 않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류의 영화, 그냥 생존기 그런 거를 만약 기대하신다면 127시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김 기사님은 타란티노의 헤이트 포레이, 최 기사님은
127시간. 데니 보일. 데니 보일. 저는 있어요 사실.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영화를 보자마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지금 떠오른 것 같은데. 박정범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또 맨날 그렇지. 산다 하려고 그러죠. 박정범 감독이 산다. 네. 아, 이 친구는 맨날 산다 우리 한번 보면은. 난 저한테 사골 같은 영화예요. 근데 사골이 되게 비슷한 게 그 영화가 되게 길어요. 2시간 반짜리인데 산에서 감독이 그 강원도 이제 눈이 막 덮인 산에서 장작을 펴입니다. 소나무를 막 200년 된 소나무를 막 패가지고 쓰러뜨립니다. 막 그냥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실존의 방향,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름부터가 제목부터 산다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처절한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 영화도 그렇잖아요. 되게 진짜 극한의 상황에 간 인물을 통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약간 그런 걸 물어보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피치 제럴드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인물 뭐냐 디카프리오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사울 같은 영화 한번 더 꺼내서 박정범 감독의 산다. 네. 사실 우리 모비시네 영화방 소모임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아포칼립스랑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과 그 자식을 잃은 사람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게 좀 비슷할 수 있죠. 참 많은 영화가 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별로였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기사, 최기사 함께 방송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짧게 그냥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김기단이랑 방송하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저희 이제 크루들과 열심히 또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기사는요? 계속 영화에서 사실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영화 30도가 넘는 그런 뭐 로케이션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또 엄청 추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며칠 지났는데 그때 봤던 그 디카프리오에 대한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이 오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봤을 수 있겠는데, 오스카상. 추우면은. 근데 고생한 걸로만 주면 안 된단 지금 말이야. 겨울이니까 이게 충분히 가.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투표하는 날 날씨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행복하세요. 오늘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처음 기대했던 거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고 톰 하디도 있고 해서 액션씬이라든지 뭐 그런 좀 스펙타클한 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 자체도 되게 무겁고 또 좀 누주해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혹시나 저는 영화를 보는 걸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혹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인물 하나하나의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면서 보면은 뭐 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추천인가요? 네, 저는 비추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